안녕하세요. 팔레온고 5분장례 판변TV의 강규 변호사입니다. 2022년 10월 15일자 팔레온고 민사 임유 경매와 공신력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2년 8월 25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18-205209 전업합의체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이제 부당이득금 사건이고요. 원고는 가압류 채권자인 채권자. 피고는 이제 1순위 근저당권자죠. 그러니까 이제 채권자끼리의 그 임의 경매에서 배당 그 그러니까 경매금 배당금을 가지고 이제 배당을 싸우는 거죠. 그리고 일반 채권자 그다음에 그 근저당권자 이렇게 된 겁니다. 원고가 20회전을 패소했다가 파기 환송된 사건입니다. 내용입니다. 이제 사실관계 이렇습니다. 이제 A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채무자죠. 이제 원고와 피고는 지금 채권자들인데 채무자인 A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A라는 사람이 97년 3월 11일 날 회사의 피고에 대한, 그러니까 피고도 채권자죠. 피고는 대리점 계약 담보를 위해서 1과 2 부동산에 대해서 1순위 근저당권 3억 원, 최대 금액이 3억 원으로 설정을 합니다. 이와 별도로 A라는 사람 다시 신용금고에 B라는 사람의 채무에 12억 원의 대우를 해서 연대보증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A는 피고에 대해서는 대리점 담보를 위해서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는 담보 설정자고, 그 다음에 신용금고에 대해서는 이제 12억 원에 대한 연대보증의 지위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이 신용금고가 98년 1월 30일에 이 A의 1, 2 부동산에다 가압류 25억 원을 이제 설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근저당권이 먼저 설정됐죠. 1부동산, 2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이 됐고, 그 아래에 이제 그 신용금고의 그 가압류 25억 원이 이제 설정이 된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피고 근저당권자가 1부동산, 첫 번째 부동산에 대해서 임의 경매를 신청을 해가지고 2002년 4월 10일 날 청구 금액 2억 2천만 원을 전액 배당 받고, 신용금고는 15억 원 중에서 2억 원을 배당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신용금고는 2억 원 받았죠. 하지만 12억 원의 대여 금액 2억밖에 못 받은 거죠. 15억 원 중에서. 그리고 이제 피고는 청구 금액인 2억 2천만 원을 전액을 배당받았어요. 그러니까 실제 총 채무가 얼마인지는 알 수가 없는데 어쨌든 2억 2천만 원을 이제 청구를 해서 그걸 다 받은 거죠. 그런 있는데 이 피고가 이 부동산에 대해서 2009년, 7년이 지난 2009년에 다시 임의 경매를 신청을 했고, 그 신청을 해서 그 매각 대금 전액을 피고가 받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신용금고의 이 부동산에 가압류 등기도 말소가 되죠. 다 받아갔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원고는 파산한 신용금고, 신용금고가 망했어요. 신용금고가 이제 가압류 등기를 갖고 있던 신용금고가 망했는데, 이 2001년 8월에 망했어요. 망했는데 이 파산한 신용금고의 파산 관제인이 있었고, 그 사람으로부터 원고가 2007년 5월 22일 날 B에 대한 채권을 양도받고 채권 양도 통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B에 대한 채권 양도받았기 때문에 A에 대한 연대보증 채무도 채권도 같이 가져가게 된 거죠. 그런 상태에서 원고, 이 양도받은 원고가 A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양수금 청구를 해서 8억 7천만 원의 지급 판결을 받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A라는 사람이 연대보증 채무 8억 7천만 원을 갚아라. 근데 이거를 상속인들이 갚아야 된다. 이렇게 해서 판결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원고가 다시 이 부동산 임의 경매 당시에 2009년 9월 30일 날 그 당시에 피고의 근저당권이 소멸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소멸했기 때문에 이 부동산에 관한 배당금 전액 그거를 부당이득으로 돌려달라라는 소송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소송을 하는데 1심에서 해보니까 근저당권 소멸된 게 맞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근저당권의 그러니까 보전 채권인 이 대리점 계약 담보를 위한 그 부분이 있었는데 그 계산법을 해보니 이게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근저당권 소멸이 됐기 때문에 돌려줘라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근데 2심에는 어떤 판단을 하게 되냐면 이 부동산의 경매가 무효다. 왜냐하면 근저당권 무효니까 근저당권 이 부동산의 경매는 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자인 피고가 청구한 거기 때문에 이 청구 자체가 무효다. 따라서 경매도 무효다. 경매도 무효다. 무효이기 때문에 원고의 손해는 경매가 무효로 인한 손해지
피고가 그 돈을 받아가서 생긴 소견이 아니라고 해가지고 청구 기각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원고가 다시 대법원에 상고를 하게 된 거죠. 문제는 이렇습니다. 이 부동산의 임의 경매가 유효하게 되면 피고의 이득은 원고의 손해를 발생한 거기 때문에 부당이득으로 돌려줘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 부동산 임의 경매가 무효라면 원고의 손해는 피고의 이득과는 무관한 거죠. 인과관계가 없는 겁니다. 결국은 뭐냐? 이 임의 경매가 유효하냐, 무효하냐. 요게 핵심인데, 요거는 다시 민사집행법 제267조, 매수인의 부동산 취득은 담보권 소멸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규정의 해석에 관한 논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판결이 전원 합의체 판결로 나오게 된 거죠. 내용은 이렇습니다.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민사집행법 제267조에는 신설 이전에도 대법원은 실체상 존재하는 담보권에 기하여 경매 개시 결정이 되었으나, 경매 과정에서, 이게 중요해요. 경매 과정에서 담보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신력을 인정해왔다. 그래서 매수인의 소유권 취득을 한다고 해석을 해왔다. 그런데 그러면 신설이 된 후에도 같은 입장이냐? 다수견은 동일하다는 겁니다. 이 동일하다는 의미는 뭐냐면, 경매 과정에서 담보권을 소멸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신력을 인정하는 거고, 경매하기 전에 담보권을 소멸한 경우는 여전히 동일하게 봐서 소득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즉, 경매로 받은 매수인의 권리를 인정 안 하고 경매도 다 무효가 된다는 겁니다. 결국 이 부동산 임의경매 개시 결정 전에 근저당이 소멸했기 때문에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 못한다가 결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대법원 한 번만 더 나가서 뭐라고 하냐면, 그러나 피고가 이 부동산 경매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금반원의 실성실 원칙에 반하기 때문에 결국 원고 청구 인용돼야 된다라는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임의 경매가 무효라는 결론은 원심과 같은데, 대법원은 여기에 대해서 그러나 신뢰 원칙, 금반원 원칙에 따라서 결국은 원고 청구 인용해야 된다는 게 이제 결론이 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별개 의견이 지금 김재영, 안철상, 김선수, 이응구, 오경미 이 다섯 명의 대법관이 별개 의견입니다. 이분들도 모두 다 원고 청구 인용되어야 된다는 결론인데, 그 논리는 이렇습니다. 뭐냐면 이 부동산에 대한 임의 경매가 경매 개시 전에 근저당이 소멸됐다 하더라도 민법 제267조가 신설된 이후에는 이미 소멸한 담보권에 기초한 경매 절차도 결국은 유효하게 보아야 되고, 따라서 매수인의 소유권 취득하고 경매도 유효하기 때문에 부당이득이 맞다. 따라서 부당이득 반환하라라는 게 별개의 의견으로 다섯 개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결론은 똑같죠. 다수의견과 별개의 의견이. 다만 논리는 완전히 다릅니다. 다수의견은 이미 소멸한 담보권에 기한 임의 경매일 경우에는 다수의견은 무효다. 별개의 의견은 이미 소멸한 담보권에 기한 임의 경매도 유효하다라는 게 별개의 의견인 거죠. 결국은 다수의견은 민사집행법 제267조의 신설 이전과 이후를 동일하게 해서 이미 소멸한 담보권에 기한 임의 경매는 무효라는 것입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피고의 무효 항변이 시의성실에 반한다고 해서 안 된다는 것뿐이죠. 별개의 의견은 민사집행법 제267조 신설로 종조음보다 확대 적용하다는 게 별개의 의견이고, 결국 강제 경매에서는 이 경매와 임의 경매를 다르게 취급하다는 게 다수견이고, 동일하게 취급하는 게 별개의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이 강제 경매에서는 판결에 의한 거기 때문에 판결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고, 그 판결에 기해서 뭐 원위 채권이 소멸했건 말건 간에 판결문에 기한 경매는 모두 다 유효하게 되는 게 된다는 거죠. 근데 다수의견은 임의 경매는 그렇진 않다라는 거고, 별개 의견은 강제 경매와 똑같이 임의 경매와 똑같은 효력을 부여해야 된다. 이런 게 다르다는 거죠. 요거는 그 임의 경매의 효과, 그다음에 그 담보권 소멸 이후의 문제, 이런 문제 다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번 기억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